기쁨이 퐁퐁 써밋 타임. 렘넌트 여러분, 예배 때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나요? 임금님이 보낸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두야! 를 외칠 때 악한 수령을 잡았지요. 오늘은 나의 신분을 고백할 때 번쩍 들 마패를 만들어 봅시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지점토, 깔판이나 비닐, 물, 빨대, 물감과 붓, 가위, 털실이 필요해요. 지점토가 없으면 밀가루와 물을 섞은 반죽을 준비해 주세요. 지점토를 동그랗게 만들어요. 지점토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위쪽을 볼록하게 만들어주세요. 지점토에 물을 묻혀가며 모양을 완성해요. 빨대로 위쪽에 구멍을 뚫어요. 하나님 자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요. 선생님은 렘넌트 그루터기를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만들었어요. 지점토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지점토가 마르면 물감으로 색칠해요. 물감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실을 똑같은 길이로 여러 개 잘라요. 자른 실을 모아서 가운데를 묶어요. 위쪽 부분을 실로 감아서 묶어요. 실을 목이나 손목에 걸 수 있는 길이로 잘라요. 마패의 구멍에 원하는 실을 묶어요. 오늘의 작품, 하나님 자녀 마패 완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다! 네! 완성된 마패로 매일매일 나의 신분을 큰 소리로 고백하고 기억해요.